예비스타의 산실 보정 없는 진검 승부 짠내란 미쇼 서바이벌 힘든 시간 출연하면 무조건 뜹니다. 방송 활동은 좀 뜸하지만 노래 실력만큼은 명품 가수 숨겨진 강호의 고수 만나는 시간입니다. 힘든 작곡가 김태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태바의 김태현입니다. 네. 그 소개하실 때 여기에 출연하면 무조건 뜹니다 그러셨는데 네. 100분 중에 한두 분은 그냥 가요계를 뜨시더라고요. 그냥 여보세요. 사람이 왜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아니, 힘드니까 노래하시다가 힘드시니까 가끔 한두 번은 뜨는 분들이 계셔요. 알았어요. 네. 네. 자, 지난주에 가수 최성은 씨가 신나라 씨를 꺾고 3승 달성에 성공했고 와. 그래서 가왕 달성을 눈앞에 둔 최성은 씨를 저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힘든 싱어가 찾아왔습니다. 누굴까요? 푸르푸르 파르파르 신인의 기운이 그득한 트로트 햇병아리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게 좋아서 그중에서도 트로트가 너무 좋아서 필연처럼 가수가 됐다고 합니다. 신인 가수 장세령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트로트 새싹 장세령이라고 합니다. 네. 예쁘게 봐주세요. 본인이 나이를 밝혔으니까 97년생이시네. 네. 네네. 그래서 97년생 아까 저 몇 살이요 그랬더니 네. 저게 빼기가 잘 안 되잖아. 25이라고 그랬어. 너무 머니까 일단 나이가. 자, 반갑고요. 라디오는 처음 나오셨다며요? 제가 라디오도 지금 처음이고요. 사실 방송도 이번 주 화요일에 나간 게 처음 이번 방송입니다. 주 화요일에? 예. MBN에서 하는 예, 예. 헬로 트로트 거기 나와셨죠? 네. 오. 사실 새싹도 아니고 이 정도면 거의 뭐 씨앗 아닌가? 이제 뿌려져가지고 아직 새싹도 안 나왔다? 예. 아직 그치. 씨앗 이제 심었어요. 이제. 예. 근데 목소리 텐션이 되게 좋으시네요. 네. 제가 조금 네. 목소리가 좀 텐션이 높아가지고 네.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목소리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목소리 좋은데요. 그러면 라디오도 오늘 처음이시고. 네. 라디오도 사실 처음이고요. 아까 네. 어제부터 라디오가 처음이어가지고 네.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머나. 그래서 진짜 한 4시간 자고 그러면 떨려가지고. 우리 최일구 DJ도 처음 보신 거예요? 아니 사실 저는 선생님을 실제로 뵌 건 처음인데 네. 저희 어머니가 최일구 선생님 팬이세요. 아버님이랑 네. 저희 집이 자영업을 하시다 보니까 선생님이 나오신 뉴스를 매일 아침마다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침엔 뉴스 안 하는데? 그래서 저는 선생님 목소리가 되게 익숙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우리 최일구 형님이 본래 여기 상암동 매봉산에서 노숙하시다가 이제 TBS 대표님 여보세요? 발탁이 된 거. 그건 모르시죠? 실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아유 고맙다고 좀 전해주세요. 네. 지금 엄마 아버지 듣고 계세요? 아 그럼요. 선생님 꼭 전해달라고 그래요. 뉴스 너무 예. 잘 듣고 계시다고. 아, 장세령 씨 부모님 고맙습니다. 예. 근데 여기 밖에 기술 감독님 이금 지금 유튜브에 지금 너무 어둡다고 조명 좀 켜달라고. 아 들어올 거예요? 예. 와서 좀 켜주세요. 예. 자 허리케인 라디오 출연이 누구보다도 간절하셨다고 그러는데 다른 프로도 많이 있을 텐데 여기가 꼭 출연하고 싶었습니까 이 프로가? 아 사실은 제가 네. 뭔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꼭 선생님 말씀대로 여기 나와서 잘 되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제가 아직 실력은 부족하지만 또 나와서 또 좋은 분들과 대결을 하다 보면 네네. 노래 실력도 늘 것 같고 네. 사실 선생님도 실물로 뵙는 게 또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꼭 한번 나오고 싶었습니다. 자꾸 선생님 그래. 자 간절히 바라던 곳에 나온 만큼 오늘 장세령 씨 제대로 긴장하지 말고 잘해주시고 네. 지금부터 자기소개 시간 30초 드릴게요.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해주세요. 나 장세령은 이런 가수다. 30초 셀프 PR 스타트. 운다고 옛사랑이 우리 저 장세령은요 이번에 헬로트로트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 출연진이고요 25이고 트로트 시작한지는 트로트를 좋아한지는 오래됐는데 시작한지는 얼마 안됐고 이번에 첫방 나간게 처음 데뷔고요 라디오도 지금 이 힘든 싱어가 처음 데뷔 거의 트로트계의 씨앗 이라고 할수 있는 새싹도 아니고 씨앗이다 네 씨앗 트로트 씨앗 그리고 저 장세령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보통 이제 소개하실 때 노래가 이제 자기 노래가 나오거든요. 이건 지금 남인수 선생님의 애수의 소야곡 아닙니까? 아, 제가 사실 너무 슬프게도 아직 데뷔곡이 없어요. 아, 곡이 없어요, 아직. 예, 제가 아직 뭐 소속사도 없고 데뷔곡도 없고 그래 가지고 네. 이번에 헬로 트로트 하실 할 때 이제 인순이 쌤이랑 조장혁 선생님이 이 애수의 소야곡이라는 곡으로 저한테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셔 가지고 저한테는 사실 이 곡이 너무 뜻깊은 곡이에요. 데뷔곡이나 마찬가지예요, 저한테는. 근데 방송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는데 어쩜 그렇게 말씀을 또박또박 잘하세요? 아니 저 그렇게까지 씨앗이 이제 싹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장세령 씨 소개를 해드렸고 자 이제 지난 챔피언을 소개하겠습니다. 4승에 도전합니다. 오늘 최성은 씨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한 달째 네. 매주 금요일 날보다네. 그러니까요. 네. 이제는 되게 많이 반가워요. 여기가 내 집 같고 그러세요 이제? 이제 좀 많이 편해졌어요. 네. 근데 이제 제작진 말에 의하면은 우리 최성은 씨처럼 그 성실한 도전자가 없대요. 왜냐? 아, 네. 왜냐? 매번 대결 상대를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온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장세령 씨 연구 좀 하셨습니까? 그럼요, 네. 연구해보니까 뭐가 나오던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지난 분들도 너무 네. 대단하신 분들이었지만 네. 되게 많이 인상 깊었어요. 그 목소리 안에 심수원 선생님도 계시고 장세령 씨가? 네. 근데 저는 또 경기민요 하신 줄 알았어요. 그 트롯의 그 꺾기 부분 있잖아요. 그 기교 부분이 너무 경기민요 하신 분들처럼 너무 정확해서. 네, 경기민요 했어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경기민요 한 번도 배워본 적 없고요. 저는 네. 뮤지컬만 전공을 해가지고 경기민요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인상 깊게 잘 봤어요. 여보세요. 연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제 느낌이 그냥 그렇다고요. 네. 100분 토론을 하는 건 아니고. 자. 오늘 이기셔야지 이제 가왕 도전에 그죠? 네. 가수 이제 우승 성공해 이제 가왕이 되는 건데 네. 긴장의 끈 놓지 말고요.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고 장세령 씨도요. 네. 자 지금부터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도전자 장세령 씨 노래부터 들어볼 거예요. 어떤 곡을 첫 곡으로 준비해 오셨어요? 저는 김용님 선생님의 내장산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내장산. 아 이번 가을에도 네, 그렇죠. 단풍이 아주 좋았지 않습니까? 내장산 가봤어요 가을에? 아니요, 제가 꼭 가보고 싶었는데 너무 이거 하느라고 못 갔어요. 왜 못 가게 그래 좀 보내주지. 그러니까 꼭 우승하셔가지고 가보시길 네, 바랍니다. 꼭 가보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앉아서 부르실 거예요? 아니요. 예, 자 장세령 씨가 첫 번째 라이브입니다. 김용희 원곡의 내장산입니다. 박수!
김혜령 씨가 라디오가 오늘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네. 뭐 전혀 떨지도 않고 잘했어요. 저 사람 어디서 방송 좀 하고 왔는데. 네. 김용임의 내장산. 왜 이렇게 헤매요? 마이크 줄이 엉켰어? 네네. 뭐 헤드폰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해주세요. 줄로. 어휴 무슨 바꿔. 아버님 따님 줄이죠. 어, 저 때랑 좀 다르신데요? 제 딸보다 어려워. 아, 괜히 서운해지는데? 저 여주 청양 형기님께서 짤한다잉. 짤한다. 예, 잘한다고. 뭘 찌린다. 예, 잘 봐요. 좀 예. 여보세요. 아니, 뭘 보세요. 써 있는 것도 안 보여? 이제 눈이 침침해서. 어유. 그룹마다님께서. 재밌는 거 봤어요. 어떤 거요? 씨앗호떡 같다고. 누구요? 씨앗호떡 같다고. 아까 스스로 새싹이 아니고 새싹보다도 어린 씨앗이라고 그랬더니 한 청취자가 씨앗의 호떡이다. 아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노래하는데 막. 아니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그럼 구름바다님께서는 내장산 길을 받는 기분이네요. 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저도 내장이 해장이 되네요. 보세요. 뭘 보세요? 아 깜짝이야. 내장산 가봤어요. 윤세호님께서 장세령 이쁘다. 아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야 진짜. 대단하시네. 근데 세령 씨 몇 살이에요? 딱 봐도 젊어 보이는데 하셨거든요. 아, 저 지금 25이고요. 이제 26을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그 왜 숙녀한테 이렇게 나이 자꾸 물어봐요. 아니, 저 문자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리고 사실 그 노래자랑 같은 거 예선하면은 보통 네. 뭐 길게 안 듣고 막 두세 마디만 듣고 다음이요 이러잖아요. 네. 근데 장세령 씨 노래 딱 들었을 때 딱 한 소절 딱 부르는데 합격이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시작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 근데 김태현 씨 네. 오늘 뭐 이 얘기는 좋은데 네. 얼굴이 이렇게 부었어 오늘? 아 그래요? 네. 많이 부었나요? 많이 부었는데 어제 교차 접종했나 봐. 아, 그러니까 누가 때렸나 봐. 아 그리고 장세령 씨는 아까 말씀하신 데 회사가 없대며요. 아 네, 저 이제 아 소속사가 없어가지고 혹시... 여기 한번 가요. 여기 힘든 작곡가거든. 아, 제가 싸게 해드. 아, 혹시 좋은 곡이나 좋은 회사 있으시면 많이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딴 데 연락하지 말고 나랑 있다 얘기해. 저기 장세령 씨 절대 하면 안 돼. 전 선생님하고 같이. 나하고? 예. 아 나는 이런 거 이쪽 분야가 아니라. 예. 근데 이 내장산이라는 노래가 그 우리나라 왜 백제가요 있잖아요 정읍사. 네. 이 내장산이 정읍에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요? 근데 최성훈 씨를 보고 왜 물어봐요? 저분이... 아니 알 사람이 최성훈 씨밖에 없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읍사가 그 노래잖아. 이 정읍의 한 행운이. 아 그래서 가사에 정읍이 나오나요? 여기 정읍 나왔어요? 정읍 나오지 않았었어요? 망부석은 나오지 망부석 내장산. 그런 이야기를 아마 이 내장산이라는 네. 노래에 같이 물렸던 것 같아요. 좀 넘어가요 대충 좀. 제가 국문학과를 나와가지고. 자 이어서 네. 최승은 씨 라이브 무대입니다. 네. 어떤 곡이에요 첫 번째 곡으로? 저는 또 저의 주전곡이죠. 네, 나탈리 콜의 LOVE라는 네, 재즈곡을 아, 준비했어요. 네. 따리 요거. 네, 축가로 워낙에 또 많이 하는 곡이기도 하고. 네. 러브죠, LOVE. 네. 좋습니다. 원곡은 아버지 네킹 콜이 부르는데 딸 네. 나탈리 콜이 부른 거죠, 이게. 네, 맞아요. 최승은 씨가 라이브로 합니다. 첫 번째 나탈리 콜의 러브입니다. 박수. 'Cause I'm me.
is for the only one I see.러브라는 노래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꼭 도레미송이라고 네. 사운드 오브 뮤직 알죠? 네. 어, 네. 도, 오, 뭐, 뭐 어쩌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L, O, V. 네, 네, 맞아요. 네. 아, 맞긴 맞는 겁니까? 맞죠. 네. 네. 351호님께서 성은아 떨지 말고 오늘도 우승 가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재즈로 부르셨는데 우리 재즈는 또 최일구 앵디가 전문가시거든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재즈 전문가시. 뭐지? 내가 무슨 재즈 전문가예요? 아예 막걸리 드시면 맨날 재즈시니까. 정말 그럴 거야. 저번 주에 연장인가요? 어. 아니 우리 김도영님도 저를 막 좀 칭찬해 주시고 우리 또 태바리 형, 뭐 작도님도 오늘 기분도 재지시냐고 막 말씀을 하시네요. 자. 근데 그 중간에 최성은 씨 중간에 그 루이 암스트롱 목소리가 살짝 나오던데. 아, 네. 그러니까 사실 나탈리 코를 먼저 카피를 하긴 했는데 네. 이제 저의 목소리에 맞춰가지고 많이 부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재즈의 발성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자 이제 한국식 다 불렀어요. 장세령 씨부터 어땠어요? 아 사실 너무 떨려가지고 노래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근데 최성은 그 언니분 노래 들었는데 솔직히 진짜 교수님인 줄 알았어요. 저희 학교 교수님인 줄 알았어요. 내가 잘못 나왔나 싶고 감히 도전할 연습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아니 학교 교수님이 저 최성은 씨처럼 비슷하게 외모가 닮았어요? 아니 노래 실력도 그렇고 노래 실력이? 저는 저런 분들한테 노래 배우는 입장인데 어머 선생님 앞에서 제자가 노래 예 그런 기분이다. 느낌이었어요. 저는 아직 두 번째도 좀 남아 있고 그러니까 미리 그러실 필요는 없고 자 최성은 씨도 예. 저는 오히려 제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첫 1승 했을 때 연언이랑 했었던 것처럼 제가 못 내는 소리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저는 무슨 경기 민요라고 네, 했던 네, 그런 네, 대목하고 그 기교들 너무 예. 부러워요 사실. 알겠어요. 네. 네. 자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2라운드 들어갈게요. 네. 지금 네. 시각이 2시, 3시 반입니다. 네. 예비스타의 사실 짠내나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시면서요. 최성은 또는 장세령 또는 최성은 적으셔서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7777 어우 럭키세븐 4개 번호신데 이 청취자께서 김태현 작곡가님 문자가 오시는 게 아니고 문자가 오는 거 아닌가요? 아까 문자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저한테는 제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문자는 귀해가지고 아이, 그래도 오신다. 네, 사물에다가 네. 사물에다가 그 존칭을 하는 건 아닌 거죠. 우리 말에 올바른 표현은 아닌 거지. 그만 좀 따져요. 좀. 커피 나오셨습니다 이러잖아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최성은 씨 나왔습니다. 최성은 씨 그 보험 설계사 하신다 그랬죠? 또 네 지금 보험으로. 하고 있어요. 낮에는 보험 설계사. 이렇게 제가 이게 단어를 잘 적응을 못할 때 뭐 드는 보험 있습니까?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데. 저런 거 하나 개발해요. 어리버리. 일단 요즘에 어리버리. 뇌심 보험이 새로 나왔어요. 네? 뇌심. 뇌? 네, 뇌하고 지금 여보세요. 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언어 쪽이다 보니까 아, 그래요? 뇌심? 뭐, 네. 아무튼 끝나고 그럼 얘기 좀 해요. 싼 걸로 보험도 있어요? 네,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뭐 치매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아, 치매 관련된 건 따로 있고요. 알았어요. 네. 이제 얘기 제일 잘못 꺼내세요. 이거 끝나고 한번 가입 자, 2라운드 시작 전에 짤막하게 개인기 타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잘하시면요. 저와 우리 일부 앵디의 따뜻한 칭찬과 애정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개인기를 뭐 그렇게 크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김연자 선생님 CD를 또 많이 들어가지고 누구 CD요? 김연자 선생님 CD를 네네, 또 많이 네네. 들어가지고 비슷하게 포인트 정도만 포인트 정도 네. 포인트 정도만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 방송 많이 한 거 같은데 그니까요 찝어볼게요 집던지 뭐 뜨든뜨든 만들어서 아슬은 저녁길에 하나 둘 순든 꽃이 피면은 이런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비싸지 않은데 느낌이 자꾸 느낌을 강요하지 마요 좀 네. 알아주셨으면 알았으니까 포인트만 딱 잡아서 잘해줬어 자 그럼 성은 씨도 포인트만 딱 잡아가지고 뭐 다 들어가지고 전에 그 오늘 한번 다 묶어봅시다 종합 선물 세트로 해가지고 근데 그래봤자 예? 정인하고 알리밖에 없는데 그거 두 개가 똑같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래도 또 안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오늘 종합 선물 세트로 한번 묶어서 간결하게 부탁드립니다 그 일단 알리부터 먼저 네네. 우리 이별을 말한 지 겨우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어 정인 갑니다 정인 나에게 사랑은 최성은 갑니다 최성은 나에게 사랑 뭐가 다르니 그래도 저번 주보단 좀 낫지 않나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예, 맞습니다. 성공했어요. 뭐 할 말 있으세요? 예? 할 말 있어요? 아니 그 아니고 그냥 목소리 자체가 약간 정인 가수님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러니까 얻어 갔어요? 네, 얻어 갔어요. 정인 가수님, 교수님 오늘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연배가. 네. 자 이제 긴장도 좀 풀으셨고 이제 2라운드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장세령 씨 이번에는 어떤 곡입니까? 아 저는 이번에 장윤정 선배님의 애가타를 한번 애가타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장세령 씨가 장윤정의 애가타 두 번째 곡입니다. 문자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듣겠습니다. 이런 게 아닌데 흘린 눈물 때문에
강세령 씨가 애가타 불렀어요. 예. 앉으세요 자리에 이제. 예. 그야말로 사랑에 애가 탄다는 노랫말인데 보니까 작사를 이건우 씨가 했네. 그러네요. 우리 예. 우리가요 알고 가요. 그쵸, 예, 일요일 날 진행해 주시고 계시는 이스타 이건우의 작사였습니다. 예. 0679님께서 때묻지 않은 신선함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목청이 너무 좋네요 하셨거든요. 감사합니다. 목청이 진짜 좋아요. 아 정말요? 네네. 아, 그런 감사합니다.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아, 사실 목청이 좋은 게 사실 목소리가 많이 크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 평소에 말할 땐 작게 말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네. 저기 근데 작곡가님 네. 목소리하고 목청하고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꾸 따지지 마요. 여보세요? 7475님께서 아. 세령 씨 노래를 너무 애태우며 부르시네요 하셨고요. 아, 8584님께서는 씨앗이 호떡 속으로 들어가서 어? 잘 어우러지는 달콤한 맛이 납니다. 그리고 오. 이제 단단하게 튀겨지면 이제 겉바 속촉이 되죠. 그래가지고 오. 이제 앞으로 멋진 가수로 거듭날 씨앗으로 보입니다. 아 정말요? 하시면서 우와. 제 아들도 25살입니다 하셨군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장세령 씨 여기 오늘 출연 방송 출연 처음에 네. 잘하면 시집도 가겠어요 이러다가. 아, 네. 우와. 청취자분 아들도 25살이래. 아 예. 언제... 어떻게 저 김태희 씨가 연결 좀 해줄래요 그러면? 네, 일단 아버님 일단 사진 좀 보내줘요. 야, 애가 타 뭐 애타는 쪽으로는 김태현 씨도 일가견이 있잖아요. 아우, 지금도 애타고 있어요. 저희 집에 지금 뭐 하나 하나 압류 들어온다는 게 있어요. 아갔다 애탄다 애타 야, 진짜. 아갔다 정말. 아, 예, 예. 방송할 때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아, 이어서 최성은 씨 예, 어떤 노래 두 번째 노래입니까? 전 사실 그동안에 계속 마이너적인 곡들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힘을 좀 실어드리고자 메이저로 갑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밝은 곡들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영화 국가대표 OST 중에 네, 네. 네 버터플라이라는 곡 오 알죠 알죠 네. 이제 베이징 올림픽도 얼마 한 두 달 있으면 하니까 어 그런가요? 오 네. 갑자기 소름 오, 버터, 네. 그 모르고 있었어요. 그 영화잖아요 국가대표 네 맞아요 맞아요 스키점프 하정우 씨 나오고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이거 잘 불러야 돼요. 잘 진짜로 제대로 못 부르면 정말 우승 날아갈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오늘은 정말 네. 좀 저분도 너무 열심히 잘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여보세요 부덜덜하네요. 노래를 해야 되는 분을 앞에 놓고 노래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 도전자 편을 좀 들어줘야 돼요. 자, 예. 최성현 씨가 두 번째 곡입니다.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네, 감사합니다. 영화 국가대표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입니다.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 마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 이 세상
아플 때도 쓰러진 나무처럼 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의 소리를 느껴봐 힘겹게 줘 씨가 버터플라이. 아 노래 듣고 있다 보니까 그 영화 장면이 딱 떠올라. 네네. 하정우 씨가 점핑대에서 딱 도약하는 장면. 스키 점프요, 맞아요. 장세령 씨도 그 영화 봤어요? 국가 대표. 봤죠. 너무 너무 명작이잖아요 그 영화. 예. 저도 그래요. 몇 번을 돌려봤어요. 맞아요. 박단단단님께서 네, 이 노래 최성원님의 또 다른 감정 보이스 최고입니다. 아, 너무 감동적인 노래입니다 하셨고요. 6111님께서는 와우. 이 가수 누구야? 전율이네 전율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임석규님께서는 우리 동네 가수 최성은 화이팅 하셨거든요. 뭐 망우동이라고 그랬죠? 일하는 곳은 망우동이고 사는 곳은 구이동입니다. 구이동? 네네. 성동구 구이동? 네. 아, 광진구야. 광진구 네. 구이동? 예, 구이동의 동네 가수다. 우리 동네 가수다. 오예! 자 이제 두 곡씩 다 했어요. 장세령 씨 어땠습니까? 아 사실 너무 떨려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요. 아 너무 너무 떨리고 근데 너무 좋았던 건 마지막에 선곡해 주시는 곡이 네. 제가 이제 곧 또 경연을 앞두고 있는데 아 뭔가 저한테 되게 희망적인 위로가 그런 되는구나. 위로가 돼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버터플라이 두 번째 부르는 게 예, 이 노래를 듣고 장세령 씨가 감동을 먹고 용기를 얻게 됐다. 맞아요. 완전히 사제지간이 됐네 오늘. 그야말로 사제지간이 됐어. 어떻게 이기면 SMB를. 또 최성은 씨는 최 교수님 오늘 어땠습니까? 저는 아니 사실 오늘 선곡 자체가 네. 그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네, 네 그래서 선곡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승패와 관련 없이 네 아까 또 세령 씨가 또 위로가 됐다고 하시니까 네 모든 분들에게 그래요.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국민이 힘들어하는데 가수들의 우리 역할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국민에게 맞습니다. 참 위로와 용기를 드리는 보람 있는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결과를 발표해 드릴 건데 자 밖에서 집계는 하고 있는데 자 장세령 씨 아주 어머니가 늦은 나이에 본 늦둥이라고 좀 작가가 그러는데요. 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저희 어머니가 60이 넘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늦게 그러시구나. 늦둥이구나 정말. 네, 그래가지고 원래 음악하는 것도 반대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헬로 트로트도 그렇고 이렇게 라디오도 나간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도 너 진짜 가는 거 맞냐고 자꾸 여쭤보시는 거. 엄마한테 한마디 하세요 그러면. 아 엄마 지금 아빠 잘 듣고 계시죠? 요즘에 장사하느라고 너무 고생도 많고 어머 이런 BGM이 너무 고생도 많고 항상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꼭 잘 돼가지고 뭐라도 성공해서 꼭 효도 관광 보내드릴게요. 네. 엄마 칠수는 꼭 해줄게요. 아니 저분도 보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분 상태도 그럼그럼하네. 눈물이 글썽글썽거린다. 자 최성은 씨는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한테 한마디 해보셔. 네. 아 저희 집에, 아들 오늘 아, 생일. 아이들 지금 아, 생일이라고 그랬나? 네, 네 오늘 네. 생일이에요. 그래가지고 큰 애가? 아 하나밖에 애기 없어요. 하나인데 네. 없는 네. 애를 만드네. 어, 제 뱃속에 있나요? 애기한테 한마디 하세요. 생일 생일이니까 또. 우리 아들 현우야, 너를 낳았을 때는 눈이 왔었는데 오늘은 또 비가 또 추적추적 오네. 어쨌든 엄마에게 항상 기쁨이 되어줘서 고맙고, 또 다른 삶을 행복한 삶을 또 선물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아들 엄마 많이 사랑해. 아들 몇 살이야 그랬죠? 다섯 살이요. 다섯 살? 장세령 울지 마. 어떡해. 장세령 씨는 왜 우는 거야? 어떡해. 오늘 뭐 쉬실까 생각합니까? 이 두 분 다 눈물바다야. 갑자기 저희 프로그램이 지금 인간극장이 되고 있습니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저희 예능 아닌가요? 아, 알겠어요. 잠시 후에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이주혜 리포터 전해주세요. 네. 네, 서바이벌 힘든 싱어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청취자 50%, 제작진 50% 합쳐서 우승자 뽑습니다. 자, 최성은 대 장세령, 장세령 대 최성은. 자, 입는 작가 김태현 씨 발표해 주세요. 오늘은 그 들으시는 분들의 취향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노래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맞아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 분을 찍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우승은! 와. 어머, 이게 뭐야? 어머. 장세령! 아 거짓말! 축하합니다! 대박! 축하해요. 왕관님 지어줘요. 어머. 앉으세요. 소감 짤막 한번 들어볼게요. 예, 마이크 대고. 예. 우선은 저처럼 이렇게 부족하신 분들 부족한 사람한테 이렇게 많이 투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의 인연으로 최성은 언니랑도 너무 잘 지내고 싶고요. 예, 됐어요. 모두 감사합니다. 하세요. 시간이 없어 지금. 자 최성은 씨 아깝게 예, 우승을 놓치셨어요. 한 말씀 해주세요. 아니요 그래도 덕분에 또 즐거운 시간들이었고요. 네 저는 덕분에 또 더 높이 열심히 올라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끝곡은요 오늘 챔피언 장세령 씨의 인생곡입니다. 지금 노래 나가고 있죠. 남인수의 애수의 소야곡. 장세령 씨가 노래를 골라오신 거죠 이 노래. 네.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성은 씨, 장세령 씨 오늘 나와서 감사하고요. 힘든 작가 김태현 씨도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